1962년에 나온 네. 경인지역 종합개발조사 기본보고서 네. 지금 한강 하류지역 행주산성하고 김포 쪽인데 네. 여기다가 댐을 만든다. 다목적 댐을 만든다.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이쪽을 항구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부천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해안 시대가 개막된다는 게 하나의 기폭제인데 중국과 무역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전망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진, 서산, 아산 쪽에도 전망이 좋죠.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는 신도시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어요. 말하자면 1기 신도시만큼 키울 계획이었던 곳인 거예요. 이거 따라서 투자한 사람 있었겠죠. 공무원 그쵸. 중에.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 계획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발표했으니까 될 거야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번에도 정부가 250만 원 건설 말하잖아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2! 왜 안 하세요? 안 하셨구나. 시즌2! 예. 시즌2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또 기차를 타고 떠나가 볼 텐데, 오늘 함께하는 여행자, 동승자 바뀌었죠?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도훈이고요. 정프로님을 대신해서 오늘 한 번이 될지 아니면 제가 이 기차를 아예 강탈을 할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김시석 박사님과 함께 또 도시야사 열차를 타고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과 사실 요 녹화 전에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땅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재미를 막 느끼는 참이라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기차를 타고 가볼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기차보다는 네. 예, 버스 타야 되니까 고속버스를 타긴 할 건데 아, 네. 그 한국이 50년대까지는 네. 열차를 많이 탔죠. 열차 뭐 예, 부궁화호 그 옛날에는 네. 저 재건호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재건호요? 예. 그 전에는 일제 때에는 네. 히카리 같은 노조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부산부터 만주까지 1박 2일로 가는 열차 같은 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 지금 일본의 신칸센에 보면 히카리 노조미 있잖아요. 네. 그게 일제 때, 그 제국주의 시대 때가 그대로 이름 가져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 부관페리오 타고 와서 네. 부산 호텔에 묵고 네. 경성 지나서 신이주 거쳐서 이제 장춘 들어가고 하는 라인. 그런 거 있었으면은 너무 좀 약간 로맨틱한데요? 기차 타고서 중국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아시아호라는 네. 게 이제 쾌속선이었죠. 쾌속 열차였죠. 그래서 해방 후에도 그 방식을 이어오다가 네. 세계의 여러 지원기관에서 조언을 했어요. 한국이 너무 철도 위주로 가고 있어서 이걸 도로교통 위주로 바꾸라고. 고속도로를 네,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다가 아우토반에 감동받아서 또는 이제 아닙니까? 네, 그 감동받아서 우리도 한번 놔보자라든지 또는 이게 보급 같은 거 관심 있다 보니까 네. 군사적 마인드 했다는 식의 말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세계 여러 기관들의 제언이었어요. 철도 우선을 좀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네.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그렇죠. 만끽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일본, 중국처럼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로 도시가 국가가 발달했을 수 있죠. 근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철도를 손 놔버려가지고 뒤늦게 지금 철도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저는 사실 뭐 여행을 가는 것의 입장에서는 차보다는 기차가 더 좋거든요. 낭만 있고. 직접 운전 안 하고. 예, 그렇죠. 편하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경상도 쪽을 내려가다 보니까 느낀 게 KTX가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경상도 쪽 없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경상도 어디인가요? 제가 하동 쪽을 가야 되는데 그쪽이 KTX 여기 없어가지고 그건 저 부산 쪽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상도라고 네. 있는 경상도가 있고 제가 하동이 저의 본적이라가지고 아, 그 하동 말씀 나오니까 네. 특히 오늘 오신 이 선생님이 약간 이런저런 말씀 딴소리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동은 경상도라고 해도 사실 경상도가 좀 다르죠. 왜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봤을 때 경상 좌도 우도라고 불러서 네. 낙동강의 동쪽 지역이 좌도고 네. 서울에서 보니까 네. 이쪽이 우도인데 네. 여긴 사실은 섬진강이에요. 섬진강도. 섬진강도라고요? 네. 이름이? 하동하고 어. 진주, 남원 이쪽은 네. 문화권이 다릅니다. 다른 경상도하고 좀. 그래요? 남원은 뭐 전라도지만. 오. 음식도 섞여 있고 말도 섞여 있어요. 그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네. 줄기따라 하계장터. 그렇죠. 그 하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경상도라 부르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리산도 또는 섬진강도라 부르는 게 맞고 90년대 실제로 섬진강 도를 만들려는 논의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문화권이 순천부터 광양 요쪽이 이제 전라남도 동쪽, 네. 광주랑 다르거든요. 심지어 순대 찍어 먹는 장도 달라요. 못 찍어 먹는데요? 저쪽은 광주 이쪽은 초장 찍어 먹고, 네.
이쪽은 토장 안 찍어 먹어요. 아. 순천 이쪽은. 우리 이쪽은 이제 진주나 조금씩 약간 비슷하게 하동이나. 또 그런 면이 네. 있었군요. 이쪽은 아마 전라산이 빠를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전라산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차 타고 들어가는. 전라산이 기본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을 관통하는 건데 네. 같은 문화권이라서. 네. 또 갑자기 이제 하동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오늘은 하동이 아닙니다. 하동은, 하동은 나중에 할 건데 네. 한참 뒤에. 예, 어디 가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은 이제 차로 갈 수도 있는 네. 또는 차가 우위가 된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을 개발하려고 한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 초기 시도인 1960년대 초의 대국터 건설 계획부터 네. 세종시의 원형이 되는 임시행정수도 계획까지를 한번 쭉 볼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제 도시의 계획 발전 뭐 이런 것들의 청사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 예,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도시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라 보면은 과거에 이런 계획들이 이미 있어서 그렇죠. 이걸 개발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것을 현대에 맞춰서 근데 그거를 이제 과거 것을 안 맞춰서. 네, 현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네, 그냥 그 기계적으로 네. 그 요즘에 지방도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네.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절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맞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터지게 돼서 터지게 되고 또 그걸 수습하느라 바쁘고 그렇죠. 예전에는 인구가 느니까 이렇게 도시가 있고 역을 새로 만들면 네. 이어지잖아요. 역세권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차단이 돼버리죠. 단절. 근데 이게 옛날에는 늘어났으니까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 네. 가지고 띄어 만들고 신도시를 여기다 만들면 좋지 않겠냐. 우리 도시는 훌륭한 도시니까 다 모여들 것이다. 매력을 느끼고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데에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그럼 추구해야 된다라는 아니죠 있는 거랑 컴팩트하게 가야죠. 이른바 컴팩트 시티 개념 좀 맞다 생각하고요. 서울 경기권 외곽도 사실은 이제 위험하죠. 제가 경기도 살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 그래도 남양주 사신다고 들었는데 남양주는 발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 논밭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네,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 남양주는 도시 기능을 구리에 맡겼었죠. 저희가 또 이해하면 밤샐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야 할 목적지로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네. 그 대국토 건설 계획에 따른 그 경기도 서부 지역과 서울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서부 지역으로 네. 얘기하면은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네, 말하자면 한강 하류 지역. 한강 하류 지역. 개발하는 거.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지도는 몇 번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네, 띄엄띄엄. 네. 근데 오늘 한번 정리해서 다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몇 개 보겠습니다. 경인 지역. 예, 1962년에 나온 네. 경인 지역 종합 개발 조사 기본 보고서라는 네. 겁니다. 이걸 두 장의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하나는 좀 사실적으로 그린 경인 종합 개발 계획 기본 계획도 네. 보시면 이 강화도라든지 강화만 네. 지금의 영종도는 아직은 섬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었죠. 영종도가 섬 네 개였던 걸 합친 건 아시죠? 모르겠네요. 북쪽의 영종도, 남쪽의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를 간척한 게 하나의 영종도예요. 아, 중간중간에 네. 다 간척을 해서 그렇죠. 하나로 묶었다? 네. 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규모 간척 계획의 일부가 실현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엔 섬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고 지금 한강 하류 지역, 네. 네, 행주산성하고 김포 쪽인데 네. 여기다가 댐을 만들자. 다목적 댐을 만든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저 소양강호 같은 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공업단지로. 그런 거를 많이 꿈꿨었잖아요. 네. 네. 근데 원형이 이거죠. 그 운하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차 간문 네. 같은 거 운영하려면 그 전기를 이 행주산성 쪽에 댐에서 발전한다는 수력 거였어요. 수력발전으로 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간척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까지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 지금 이제 1960년대 지금 자른데 이 내용 중에서 실현된 거는 실현된 게 영종도 간척 일부. 네. 그리고 요 운하 선 저수지 있는 부분은 청라 지역인 거죠. 아 저기가 청라. 수도권 매립지하고 그 일부가 됐고 한강 다목적댐은 지금 신곡보라고 네. 아마 여러분이 존재도 모를 만큼 작은 건데 보자. 이렇게 보니까 익숙해지네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고향 일산 신도시가 여기 있고 그쵸. 그 아래쪽에 보면
김포 쪽으로 네. 백마산이라고 하는 섬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건데 여기는 군사지역이 있거든요. 네. 접근이 안 돼요. 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못 가는 못 곳. 갑니다. 사진 찍었다가 군인 아저씨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우시라고. 그리고 전호산이라고 김포와 인천과 서울이 만나는 곳이에요. 좋은데 김포를 여러 번 가서는 저런 산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여기는 오실 만한 관광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곳이죠. 저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게 지금 보여가지고 물이 지금 넘쳐가고 있는 거예요. 뭐죠 저게? 그러니까 조그만 보예요. 아, 보. 그러니까 보가 있군요. 댐이 아니고 네. 보. 보. 본데 4대강 보 정도보다 작은 보. 아. 한강은 호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잠실 쪽에 보 하나 있고 여기 네, 보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네. 머물렀거든요. 그 한강 하류 쪽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해안의 바닷물이 만조 때 서울로 안 들어오죠. 네, 막아주는 역할을 그래서 하고 있죠. 서울 쪽의 땅이 소금에 젖지 않는. 그렇죠. 요걸로 실현된 겁니다. 네. 그 다목적 수력발전 댐이. 아. 그리고 경희 누나 아라뱃길이라는 게 아라뱃길. 경희 누나라고 하는 조그만 아 경희 누나라는 게 아라뱃길이라는 작은 걸로 실현된 거고. 네.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운하가 개발이 돼서 네. 한강까지 쫙 이제 배가 들어와서 뭔가 무역이 한강에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그건 전혀 없는 겁니까? 없죠. 무역을 하려 하는데 공장이 없잖아요. 서울 쪽에 있는 영등포 공장도 밀어내고 있는. 물류 뭐 이런 거 이제 바로 이제 가지고 오면 조금 더 비용도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 좁고 간만차가 큰 그쵸. 강이라 배 몇 척 들어오면 끝날 거예요. 그 지금 불가능하다. 그 기능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아. 경인항에서. 그렇죠. 이게 한 일명 서울항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강 렌상스라는 게 이제 관광 크루즈선 몇 개 들어온다는 건데 그거 바라보고 이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그런 거고 돈이 아깝죠. 결국 산업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경기권의 산업 중심지는 네. 저 시흥 안산 쪽이고 아래쪽 더 내려가서 충남 북부의 서산 당진 아산 쪽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실용적인 목적은 없다고 봐야죠. 위로 올라오기에는 좀 어렵다. 예. 북한 문제가 있어서 인천 앞바다가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연평해전이라든지 그래서 증명된 거고 네. 서해안 시대가 개막된다는 게 하나의 그런 뭐랄까 기폭제인데 중국과 무역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전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진 서산 아산 쪽이 더 전망이 좋죠. 아. 굳이 서울까지 올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당진을 보고 왔어요. 멀리서. 당진 어디? 예. 당진을 그냥 보고 왔습니다. 그 항이 있잖아요. 항. 당진항. 예. 아. 아니 당진항 그 맞은편에 평 무슨 항이죠? 평 화성 쪽에 있는 항. 저기 포승항. 평택 포승항이라고. 네, 하죠. 거기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 그 현대의 그 공장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쪽에 그러니까 평택항. 맞아요, 맞아요. 네. 그쪽 맞은편에서 맞은 제가 예. 한진포구라고 하는. 네,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냥 구경 갔다라는 TMI를 드린 거고요. 이게 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가시다 보면 네,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행담도라고 한때 좀 유명한 개발 관련 비리들이 있었던 행담도고. 아니 모르시는 게 없네요 진짜 박사님. 아, 이쪽은 좀 요즘 들여보고 있습니다. 오. 여기 지금 선 그어있는 게 다 네. 땅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 소유권 가지고 당진시하고 평택시 열심히 싸웠었고 평택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두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요즘에. 저기 조금만 더 간척했다가는 붙겠어요. 붙겠죠.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아산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막혀버린다 생각하니까 삽교부터 해가지고. 막으면 안 되죠. 그건 좀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막아서 땅을 만든다고 쓸 수 있는 목적도 없죠. 우린 이미 새만금에서 봤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간척에 대한 의미가 네. 없다. 있는 땅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를 답사하면서 확인하고 있어서 있는 땅이라도 좀 컴팩트하게 잘 쓰자. 자꾸만 만들지 말고. 간척해 두고서 그냥 버려져 있는 땅들이 많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새만금이죠. 그 목적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더 이상 간척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은 땅이 좁지 않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살아서 와 서울 너무 좁다 좁다 하지만 조금만 경기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광활한 평야가 그렇습니다.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For example, 화성 평택 이천 지역에도 이천도 그렇죠. 예, 그렇고 너무나 평야가 많고 사실 근데 그쪽은 또 평야가 있어야 되는 게 쌀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만저만 문제가 많네요. 예. 이천 남부 지역 전 사실은 그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살고 계신 남양주하고 평택 일부 지역만 좀 대규모로 싹 개발해버리면은 모든 주택 문제 끝난다고 봐요. 솔직히. 굳이 띄엄띄엄 조금 하지 말고 한 번에 확.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한 번에 그 지역에 몰아주기를 해버리면은 또 민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지역은 왜 안 해주냐? 왜 남양주만 해주냐? 이런. 나머지 지역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국가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은 네. 남양주하고 평택이라고 봅니다. 남양주. 예. 그 방식을 했던 것이 안산하고 창원 개발인 거죠. 박정희 정권 때.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 서부권 네. 쪽을 따라서 쭉 가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네.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 일본 시대 때의 계획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중화민국과 소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평 전체를 항구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부평항 같은 성격으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의 지역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인천이에요. 인천공항 개항장. 있는 인천. 아니, 인천공항 말고 그러면요? 항구 있고 차이나타운 있는 인천. 아, 거기. 인천 저기 뭐 고양이를 부탁해라든지 네. 괭이부리말 아이들 다 네, 여기에요. 네. 가서 있고 예. 가서 뭐 짜장면 드시는데 여기고. 먹어봤죠. 부평은 이쪽이에요. 산이 산맥이 하나 있고. 이쪽을 항구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항구로 만들어요? 운하를 판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GM 대우 부평 공장까지. 그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 40년대 초에. 전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한 건데 네. 그 계획은 이제 좌절됐지만 그 계획을 60년대까지 가지고 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이제 한국의 개발 계획 때 미래까지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는 건데 네. 현대 한국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식민지 시대 말기 계획부터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인들은 떠나고 계획서만 남은 거예요. 네. 책상 위에. 이거를 주섬주섬 가지고 해방 후에 공무원들이 일단 뭔가 서류가 있으니까 해결하자 이거를. 그 다음에 딴 걸 하자라고 하는 게 60년대까지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운하를 부평까지 네. 만들겠다는 거는 흔적만 남았을 뿐 네. 실현 가능성은 실현, 없는 거잖아요. 실현되지 않았죠. 근데 부평 자체는 중요한 땅이고 또 지금도 부평은 아파트 값이 비싸죠. 핫하죠. 네. 그리고 1950년 6.25 때 4대문 지역이 파괴되고 나니까 수도로 옮기려고 하기도 했고 부평으로. 아, 그래요. 부평은 중요한 땅입니다. 위치가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운하 계획이 지금도 살아있는 게 지금 이제 아라뱃길이 있긴 하지만 애매하거든요. 네. 네. 배가 다니기는 좁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엔 넓고 애매한 넓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란 말도 바다란 뜻이라는 고어라고 하는데 네. 근거가 없는 말이고. 아, 그래요? 예, 아라는 바다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아라를 왜 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엉터리 한국어가 그 많아요. 담당자 따님 이름이 혹시 아라, 뭐 김아라, 이아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그 아라, 백길. 이때 한참 90년대 이상한 한국어가 많이 유행했어요. 자 근거 없이 고어라고 붙이는 것들이. 고유어라고 예.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아라입니다. 이 계획이 살아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도 하면 좋지 않겠냐. 네. 그게 지난 6월 지선이었죠. 지방선거 때 부천에서 또 살아났죠. 부천 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는 1920년대부터 있었던 이 경인운하 계획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다 이런 과거의 그렇죠.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있는 거야, 거죠. 이거 괜찮은데? 그게 오늘 마지막에 나올 그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인구 600만 명의 도시를 당진 쪽에 만들자고 하는 네. 계획이었던 거죠. 당진 서산 태안에.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에 산업적인 이제 발전이 많이 네. 되고 있고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 도시가 들어설 법한데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600만이면 소규모가 아니죠. 지금 거의 인천보다 1.5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극히 일부가 실현된 게 말씀하신 당진의 현대제철하고 저 서산의 대산 공업단지라고 네. 석유화학하는 그게 정말 극히 일부가 실현된 거예요. 그 전체 실현되었을 가로리마 프로젝트에 물을 공급하는 데가 삽교호. 아, 어쨌든 지금 서부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저기에서 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60년대 초의 계획이라서 네. 한국의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식민지 시대 계획을 추수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근데 그게 60년대까지 초까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겁니다. 서류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 따지지 않고 네. 앞에 선배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건 일단 실현하고 그 다음 거를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행정의 관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민족 국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공무원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울의 김현옥 시장도 제가 책에 적었습니다만 네.
일제 때 만들어놓은 계획을 다 실현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계획을 하자. 그게 한강 개발인 거죠. 광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앞에 일제 때 부산부 광주부 일본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거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계획을 실현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는 그냥 말씀해 주셨던 건 저는 관성처럼 예, 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행정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게 서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아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 그걸 어쨌든 취할 거를. 새로운 능력이 없죠. 60년 초까지 저것도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저거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 운하 만들고 저기 땅 파서 물길 만들려면 엄청난 네, 공사 대금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이 경인 종합개발 계획의 큰 문제는 네. 다목적 댐이잖아요. 네. 서울 지역에다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계획대로 서울 한강 하류에 다목적 댐을 만든다면 서울이 몇 미터 잠길 것인가를 예측한 게 있어요. 예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언제쯤 자료? 같은 이게 67년. 김포지구 네. 이렇게 물이 잠길 것이다. 댐 만들어지면 가양동 같은데 다 잠긴다. 저기 이제 댐을 원래 네, 정말 그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 때 네. 지금 보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네. 댐을 만들면 댐이라면. 저렇게 잠길 것이다. 잠기죠. 당연히 잠기죠. 수몰 되죠. 그리고 이것도 목동지구는 전부 잠겼고 신정 신월동 일부도 잠긴다라고 네. 목동은 원래도 안양천이 비만 넘치 오만은 넘치는 곳인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댐 만들어서 숨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럼 안 만들기 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다랄까 불가능했던 거죠. 만드는 거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던.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상상적 계획이고 이거에 따가는 서울의 근본적 구조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 댐 자체는 일본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계획이에요. 일본 일제 때는 부평이 중심을 뒀던 거고 예, 박정희 정권이 꿈을 더 펼친 거죠. 네. 하는 김에 딱 간척도 해버리고 댐도 만들어 발전도 하고. 아 근데 이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댐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그렇죠. 계획만 만들었던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너무 황당한 계획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수몰 예정 지도입니다. 수몰 지도. 댐이 만들어지면 예, 한 리버 여의도 다 잠기고 우리 여의도는 사라졌네요. 거의 사라지죠. 물 아래로 내려갔고 여의도 공항 네. 거의 절반 잠겨버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세계 여러 기구에서 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뜯어 말려가지고 이걸 안 하고 한 게 1차 국토 개발 5개년 계획인 거죠. 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땅 투기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댐 생긴데 그러면서. 댐 생기고 여기 신도시 만들 거래라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럼 투기가 나타난 건가요? 투기가 일부 지역이 있었던 거죠. 이 개발 계획에 따르면 서울 인천 특정 지역 건설 계획이라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인천 저기 아래 점을 보니까 저쪽에 이제 개발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여기다 인천은 이제 여기 더 키운다는 거고 부평. 예, 여기는 이제 양곡이라고 네. 김포 반도의 통진 다가 돼 있는 여기에 대규모 도시를 만들고 네. 일산 말고 능곡에 대규모 도시를 만들고. 의정부를 더 키우고 네. 미금을 키우고 네. 남양주 남쪽 지역이죠. 네. 그리고 광주 지역 경안이라고 지금의 광주시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그 둔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둔전? 이게 성남 사는 분들도 모르는 지명인데 이게 지금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의 한복판이에요. 아, 지명 아직,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공항에 펌쳐버렸으니까. 옛날에는 공항이 없었거든요. 네. 여기를 개발하는 계획이었고 안양을 키워서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는 신도시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어요. 요거 따라서 투자한 사람 있었겠죠. 공무원 그쵸. 중에. 다 날린 거죠. 저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의정부, 미금 둔전 쪽도 좀 둔전이 최악이죠. 정말 큰일 났네요. 저거는. 둔전이 어디냐면 그래서 둔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딱 여기에요. 둔전동. 딱 지금도 동이 있네요. 있죠. 이게 군사기지 만든다고 동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의미가 없는 땅일 듯 뿐. 이렇게 빈 땅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성남공항입니다. 근데 여기가 한때는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말하자면 1기 신도시만큼 키울 계획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발표했으니까 될 거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5개년 계획, 각 시마다 도마다 그런 계획들을 쭉 발표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미래를 바라보며 네. 땅을 사곤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그 반면교사가 이 60년대의 계획입니다. 서울 인천 특정 지역 개발 계획하고 네, 대국토 건설 계획. 이때 거의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일부가 실현됐는데 네. 그거 믿고 투자하시기보다는 딴 데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통 자신이 없으시면 전통적 투자 지역을 하시고 이런 건 믿고 혹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급등주 투자하는 것처럼 그 많은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계획을 보고 그렇죠. 투자하는 거잖아요. 현재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빼돌려가지고 정부를 얻었어. 네, 그렇죠. 정부에서 거기 닝곡을 띄운다 그런 거죠. 아유, 그 마찬가지가 이제 그린벨트였던 거죠. 네. 그린벨트 처음 발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줄 알고 녹지 개발하는 줄 알고 자기 땅도 끼워달라고 뇌물 주기도 했었어요. 그린벨트를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아, 그린벨트에 또 안 좋은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다고 집 안에. 예. 그래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한 이유는 안 봅니다. 서울 지역에 더 인구를 안 늘리고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묶어버린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부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담당 장관들도 나중에 자기 그 계획했던 실무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내 은퇴 자금을 날려버렸다고 사실 내 땅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제 각하께서 하시는 건데 근데 각하의 큰 뜻은 이거는 군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경제 목적이 아니고 환경 목적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린벨트 땅이 아니었을 때 샀는데 네. 갑자기 그린벨트를 묶였으면 이건 개인 재산권 침해다. 사실은 그럼 맞아요. 저는 맞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헌재에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착한 게 아니라 공포 정치인 거죠. 끌려갔죠 남산에. 그렇죠. 과거에는. 예, 저희 국회의원도 끌려가서 이빨 빠지고 코털 뽑히는데 일개 국민이?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경보 속도로 마찬가지예요. 네. 뚫었잖아요. 네. 그 땅 국유지였겠냐고요. 아 그럼 사유지를 그냥 수용해버린 거예요? 거의 공짜로 수용했어요. 그때 이제 실무자들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착하셔가지고 국가의 뜻을 잘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그럼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내 땅이었는데 뺏겼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땅 지나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도 분들 계시겠네요. 하고. 그 60년대 박정희 이제 5.16 쿠데타 정변 이후에 초기에는 각 지역마다 군인가 하나씩 혁명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혁명 시범단지 같은. 네. 그래서 그냥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막 폈어요. 이 뜻을 따르라고 군사정부의 뜻을. 그 정도 상황에서 내 땅 뺏겼다고 수용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착하셔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안 그러면 절대 사라지는데.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 그린벨트로 예. 묶여도 아무 말도 하지 할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근데 그게 지금까지 묶여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성남은 거기다가 그거로도 부족해서 남단 녹지라고 또 묶었던 거죠. 그게 판교랑 분당 지역인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식민지 시대의 계획을 70년대 초까지 마지막으로 72년 지도인데요. 네. 이거는 그 대국토 건설 계획과 네. 서울 인천 특정 지역 종합 계획도를 평가하는 보고서에 실린 지도입니다. 이렇게 개발한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 빨간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뭔가요? 이제 도심 지역인 거죠. 아, 빨간색은 도심. 도심 지역 및 요 간척 지역. 이게 지금 청라 지역이에요. 네. 실현되긴 한 건데 이거를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불가능했다. 아니 이걸 뒤늦게 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 둔전 지구는 떴을 것이고 성남 군공항은 딴 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제 이번 책 앞측에 이런 걸 많이 적어놨는데 네. 그 이유가 연습문제 겸 보시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번에도 정부가 250만 원 건설 말하잖아요.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그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4억을 사려고 빌딩을 보고 있는데 네. 빌딩 값이 급등하고 있다더라고요. 왜요?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인부가 없답니다.
자재값도 올라뿐더러 공사할 사람이 없어요. 공사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빌딩들을 못 짓고 있는데 250만 호를 그리고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가 있었죠. 네. 원래 전두환 대통령 때 500만 호 지으려다가 뜯어 말려가지고 200만 호 줄인 건데 그거 짓는다고 자재 부족해서 바닷물에 긁어 쓰다가 다 염해 입었지. 그렇죠. 그 부실공사 해가지고 분당 같은 경우는 입주 첫날에 가스 새가지고 일가족 사망했지. 그 짓다 말고 평촌은 베란다가만 몇 동이 무너져서 이번에 광주 화정 무너진 것처럼 그랬습니다. 200만 호도 군사정권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250만 호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무리한 좀 무리하거나 계획이... 뭐 50년 뒤까지 하면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50년 뒤를 말을 하나요? 50년 뒤면은 그건 좀 약간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이천, 평택 이런 데다가 대금으로 한번 확 지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뭐 이 많은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 그 발표한 방식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 선례를 봤을 때. 네. 여러분 남양주로 오세요. 남양주 좋습니다. 남양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경기 서부 얘기만 해도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2부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세종 얘기를 곧바로 가죠. 세종 얘기? 네.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세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